요즘 그 카피추로 유명한 추대엽 씨. 추대엽이 힘들 때 필리핀을 오가면서 뭐 그런 파키아오 행사 관련 그 친구가 엄청 유명한 건축 선수잖아요. 파키아오 사인 그 친필 사인 추대엽이 나한테 줬지. 진짜로? 그건 대박인데? 매니 파키아오의 친필이었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빠의 친필이 아니라 인쇄야. 인쇄. 그러니까 파키아오가 한 게 아니라 파키아오가 원판에다 하면 그걸 찍어서 내는. 그러니까 뭐 희소성의 가치는 없지. 사실 그래도 뭐 이거 만약에 친필이었으면 안 팔지. 근데 한정판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 지금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한 거야. 추대엽 씨랑 파키아오. 근데 저거는 파실 거예요? 네, 난 필요 없으니까. 아, 저희가 파는 방송이죠? 버리는 방송은 아니고. 아, 개인적으로 사든가. 아, 저는 별로. 아, 일단은 내놓읍시다. 이번에는 내가 기대가 되는데요? 뭔가 그래, 뭔가 보여주세요, 제발. 뭔가 보여줘봐요. 지금까지는 조금 아쉽거든요. 네. 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아, 오래 기다렸어요. 자, 악어 슬리퍼. 에? 악어 슬리퍼. 악어 슬리퍼? 네. 아우, 양말 저런 거 신으셨어. 이게 양말. 양말은 지금 좀 전에 바꾸신 거 같아요. 발톱이 그대로 있어, 악어 발톱이. 진짜 악어예요? 응. 내가 베트남에서 면세점에서 90불인가 주고 산 거예요, 악어. 근데 살 때는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하는 쉴 수가 없어. 여기 좀 징그럽다. 아니,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악어 매니아들이 있지 않을까? 악어 가죽 매니아들. 이게 한 290에서 300 사이즈?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90에서 300 사이즈가. 어, 발톱도 있어. 발톱이 있다니까. 아, 난 못 신겠더라고. 아니 몇 번 신으셨냐고. 아니 안 신었어. 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밖으로 혔잖아. 하도 안 신었어. 결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또 가져올게. 이런 건 또 나오는 거야? 약간 큰일 났네 이거.